유명한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김프로님이랑 처음이에요? 처음인 네, 것 같은데. 처음 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프로님. 아, 저는 되게 자주 봤는데. 아 그래서 내가 진짜 네. 보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아. 유명한 위원 나오는 방송 내가 실시간으로 꼭 봤어. 네네네. 특히 3주 전, 4주 전인가 왜 금요일 날 했었잖아. 아, 네, 장 막 시퍼런 날. 아, 근데 지방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들었거든. 네네. 그때 내가 와 이분이 정말 빨리 합시다. 그럼 오늘은 제 김프로님한테 시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 매주 저 월요일마다. 주간 이익동영도 알지, 아시죠? 그건, 그건 네. 내가 듣고 있지. 여미사 계속 늘 소개하는 네. 유명한 연구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 오늘은 어떻게 또 기업들의 뭐 이익 이런 것부터 좀 살펴보나요? 네, 일단 제가 8월 22일 날에 여기 퇴근길 라이브에 나왔었고요. 네. 9월 1일 날 이제 나왔었더라고요. 네. 아마 첫 번째 주제는 결국에 주가는 실적하고 동행한다라는 네네네. 외국인 맞습니다.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는 날이었었고요. 9월 1일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좀 그 당시에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 기업들 함부로 따라 사면 안 된다. 그런 주제였죠. 네.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외국인이 사는 기업들의 주가는 좋을 수가 있지만 네네. 그걸 보고 투자하는 전략은 실제로 통하지 않았다. 그럼 저희는 외국인이 살 거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거다라는 주제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제가 이제 PPT 한 장 준비 네. 몇 장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를 볼까요? 지금 3페이지 제가 띄워놓은 부분 한번 네. 봐주시면요. 3페이지. 최근에 이제 한 8월 어차피 안 네. 보여요 이 글씨. 아니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조금 너무 글씨를 작게 준비하셔서. 아니 근데 요즘에는 PC로 TV로 보시는 분도 많아. 아 그래요? 근데 뭐 네. 어쨌든 네 일단 외국인 수급이 사실 돌아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네. 최근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 조금 외국인이 한 4천억 원 이상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사실 추세를 바꿨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저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뭘 사는지를 봐야 하는 사실 되게 중요한 구간이. 라고 보는데 보시면은 에너지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 네. 그리고 건설 운송 그리고 뭐 보험 IT 가전 그리고 BBIG 중에서는 배터리 위주로 외국인이 샀습니다. 주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외국인이 주식을 싸서 사는 건지 아니면 이익이 좋아서 사는 건지에 대한 답을 드렸었는데 네. 네. 분명히 외국인은 이익을 보고 삽니다. 맞습니다. 네. 배터리 주식이 비싸잖아요. 가격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이유는 이익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아마 저도 3프로TV를 많이 보면서 뭐 작년에 저는 안 나왔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제로 금리로 갔을 때 이론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이 막 무한대로 갈 수 있다 막 이러한 표현들도 있었고 네. 그만큼 시장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뭐 지금 코스피가 한 11배 정도 받고 있지만 뭐 올해 초에는 14배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네. 굉장히 주가가 오르기가 되게 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초 그러니까 3월 10일경부터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뀐 게 네. 밸류에이션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왔어요. 네. 뭐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익이 사실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정프로님께서도 수급이 사실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네. 주가랑 실적의 괴리가 굉장히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점점 실적하고 주가의 민감도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도 결국에는 기업 실적에 관련된 네. 부분이에요. 네. 실적 따라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실적이 좋은가?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 스타일별 뭐 성과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8월 달에는 이제 성장주가 좋았습니다. 8월엔 성장주. 네. 그리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여전히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9월 달에 바뀐 거는 성장주의 성과가 안 좋아요. 뭐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때문일 거예요. 네. 그리고 중소형주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사실 좋고. 유리한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스타일, 그러니까 가치주랑 성장주 내에서는 조금 색깔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고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아니 근데 성장주 네. 좋았고 중소형주 좋았는데 네. 성장주 안 좋아졌고 중소형주는 좋다는 말이 네. 중소형 성장주가 좋았는데 중소형 안성장주가 좋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8월에 좋았던 중소형주가 9월에도 계속 좋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건 성장과는 무관한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이즈와 네. 이제 가치랑 성장주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주랑 가치주에서는 로테이션이 8월달하고 9월달에 넘어오면서 나타났지만 네. 네.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 네 지금까지의 현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뭐 저희는 사실 예측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추석 끝나고는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 네. 답이 나옵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 뭐 답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예상을 말씀드리면 아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는 대형주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형주, 삼전, 네. 현차. 뭐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당연히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포함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랑 가치주는 계속 저는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선호를 할 뭐 매길 수가 없다. 왜냐면은 외국인 순매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가장 좋았었던 기업 하나 뽑으라면 포스코거든요. 네. 어제는 그렇죠. 주가가 살짝 안 좋았지만 예. 포스코가 1분기에 사실 성과가 제일 좋았어요. 네. 5월 한 10일까지.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에 성과가 제일 좋았다가 네.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10% 빠진 상태로 지금까지 뭐 쉬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뭐 이익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앞으로 1분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이 뭐 우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었던 게 전 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3분기에 와서는 주가가 사실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분기랑 아예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도 같은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2분기 실적 시즌 때 딱 들어왔을 때 아마 시장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피크아웃 우려 이런 그렇죠. 단어들이 많이 나왔을 네. 거예요. 증가율이 안 좋다. 예. 그런데 이제 추석 끝나고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될 텐데 YY로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40%가 넘어갑니다. 지금. 연간으로. 그리고 금액으로는 60조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한국 주식 한국 기업들이 2012년도부터 계산해 보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30%를 넘었었던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 네. 그러니까 2020년 4분기부터 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봤을 때 그때도 되게 비슷했어요. 1분기도 실적 좋았고 2분기도 좋았고 2017년 3분기 좋았는데요. 1분기에 주가 좋았다가 2분기에 사실 주가가 안 좋았어요. 기업들이. 그리고 3분기에 다시 좋아집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주가 패턴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고 지금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프리뷰, 그러니까 추정치의 변화 보고서가 추석 전에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철강 섹터들은 많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는 거는 뭐 앞으로의 증가율이 좋은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이익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지. 혹은 빠지는지를 보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프리뷰가 나온 섹터들 중에서 철강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왜 철강이 가장 많이 시기적으로? 뭐 실적 발표를 빨리 하는 네,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스팟 가격이 나오는 섹터다 보니까 네.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추정하시기 조금 편한 섹터. 철강 가격은 스팟이 다 그렇죠. 공시돼 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22년도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네. 거예요. 철강이. 원래는 YY로 보거나 뭐 올해 상반기에 철강 좋고 네. 하반기에 뭐 좋더라도 뭐 상반기보다 좋겠어? 라는 사실을 그게 피크아웃 우려였고 내년에 추정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 네. 지금도 주가가 사실 굉장히 잘 반응을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철강으로 넘어간 이유가 가치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철강 섹터예요. 네. 네. 그리고 성장주의 지금 퍼포먼스가 9월 달에 안 좋아졌다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인터넷 게임 업종에 사실 영향이 컸고요. 배터리는 정말 좋았습니다. 9월 달에도. 2차 전지 특히 소재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에코프로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이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금리가 빠지면 성장주 괜찮다라는 표현들. 그래서 어제 뭐 물가 지표 사실 기대보다 안 나왔으니까 나스닥 괜찮을 거다라는 논리적인 이제 구조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 돈을 이제 벌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금리가 오르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의 부담이 된다라는 게 우려되는 포인트였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은 사실 이제 실적이 실제로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사실 수주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성장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장주 중에서도 2차 전지 업종의 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 성장주 가치주는 구분할 필요가 여전히 없다.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2차 전지랑 철강 말씀드린 게 결국 이익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익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대형주랑 중소형주도 외국인이 사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대형주 성과가 전 안 좋았다라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대형주 주가가 좋으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조건이었고 중소형주는 기관 수급의 영향이 큽니다. 네. 네. 그래서 대형주 퍼포먼스가 올해 한 3월 말부터 굉장히 부진했어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게다가 뭐 더 이제 반도체 뭐 업황 둔화에 대한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에 대형주의 사실 이익 모멘텀이 뭐 별로 좋지 않다라는 뭐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딱 돌입하게 되면은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이익 증가율이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근데 대형주랑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높은 실적 증가율이거든요. 뭐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사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국면은 항상 중소형주의 이익 증가율이 대형주보다 높았을 때였습니다. 아, 그렇죠? 영업이 잘 되면 중소형주 레버리지가 더 네, 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내년도에 가서는 중소형주의 이익 증가율이 지금 높아요. 대형주보다. 사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오늘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중소형주가 그쵸? 좋을 네. 거지만 네. 지금 9월 이후 이때쯤에는 네, 3분기라는 네. 게 뭐 9, 10월 아니에요? 그쯤 네, 추석 끝나고 네. 10월 달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대형주가 먼저 실적 발표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적 시즌의 패턴이 대형주가 먼저 뭐 10월 초부터 그렇죠. 쫙 하고 그다음 나중에 한 달 이제 보름 정도 네, 있으면 이제 실적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전자도 사실 뭐 제가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뭐 내년도 1분기에 뭐 메모리 가격 둔화 이슈가 있는 거지만 3분기 실적은 또 괜찮거든요. 네, 네. 뭐 전자를 사실 이익 모멘텀으로 제가 뭐 비중을 늘리자라는 것보다는 뭐 워낙 가격 관점에서 매력이 높기 때문에 뭐 저도 뭐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비중을 확 늘려놓은 상태예요. 9월 달에는 그때 네. 방송했을 때 그 금요일날 방송 때가 맞습니다. 거의 바닥권이었죠. 네, 외국인 수급상으로 외국인 계속 팔았는데 네. 그 무렵부터 외국인이 네, 맞습니다. 매도 중지하고 사기 시작했어요. 하이닉스를 먼저 사고요. 맞습니다. 네, 뒤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네. 모셔야 되겠다 네, 생각한 네. 거죠. 과거에는 사실 뭐 실적 발표에도 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안 올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이제 3분기 이때부터는 아마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이 맞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네. 같이 따라가는 현상들이 네. 나올 거라는 거죠. 네. 8월 달은 그래서 이제 주가랑 실적의 관계가 깨졌었던 이제 달이에요. 수급이 예. 지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철강 업종이 보여줬듯이 아마 주가랑 실적하고 굉장히 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예. 저는 아까 결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대형주 쪽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미리 내년에 대해서 사실 전망하는 관점에서는 예. 내년도에 갔을 때는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기업 실적도. 네. 그러니까 뭐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이익 증가율 자체가 둔화가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국면에서는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이나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사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코멘트인데요. 네. 인터넷 게임 업종이 사실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네. 카카오 20% 지금 많이 받았어요, 이미.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하우스의 인터넷 게임 담당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도 저도 어제 보고 왔거든요, 일부러. 네, 네. 이게 방송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항상 실적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실적 공백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안 하는 분기에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에 되게 민감했었던 적이 과거에도 많았다. 근데 결국에는 실적으로 만약에 증명을 해준다라면은 다시 주가가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코멘트를 결국에 하셨거든요. 실적은 좋을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예. 내년도에 한국 기업 이익이 진짜 긍정 낙관적으로 보면 10% 늡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런데 인터넷 게임 업종이 사실 압도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높아요. 다른 업종들보다. 네. 10% 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체 평균이. 네. 네. 그런데 인터넷 게임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다른 섹터들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로만 봐도 충분한데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인터넷 게임 업종의 매출액 증가율이 18%가 넘어갑니다. 18%. 근데 내년도 시장 대비 2배네 거의. 네. 시장 대비 2배예요. 그럼 사실 뭐 2021년처럼 매출액 증가율이 다 좋으면 증가율이라는 이 요인이 주목받기가 어려운데 네. 내년도에 가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오히려 요인이 부각될 수 있다. 그렇죠? 나머지는 약간 둔화되는데 이거는 유지하고 있으면 훨씬 더 시장의 주목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네. 권역이 네. 인터넷 게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소성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퀀트 관점에서는 희소성에 항상 저는 주목을 합니다. 희소한 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네. 뭐 왜냐하면 성장주 내에서도 돈을 버는 게 2차전지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저는 쏠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율이라는 요인이 통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다 좋으니까 상반기에 그러네요. 실적이. 그러니까 항상 희소한 쪽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는 내년도의 시장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조금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성장주 이런 쪽에 훨씬 더 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내년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치고 일단 네. 당장 급한 발등의 네, 3분기 실적이 네. 이제 말씀드렸고 대형주의 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대형주도 뭐 자동차 전자화학 뭐 엄청 저 넓잖아요. 네. 회사들이 많잖아요. 대형주들이. 네. 그중에도 좋은 친구들이 있고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1분기랑 2분기에는 같은 업종이면 비슷했어요. 결과가. 실적도 다 똑같이 좋았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1분기, 2분기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3분기, 4분기부터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들의 실적도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기업이 뭐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네? 저는 애널리스트의 시각에 조금 힌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종목명을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저도 이 부분은 아이디어로만 갖고 있고 아마 자료를 쓸 예정인데 아주 큰 거는 얘기해도 돼요. 네. 네. 큽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네. 업종 내에서 네. 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사실 안 좋잖아요. LCD 가격 뭐 네? 하락 이슈가 있긴 하지만 실적 추정치는 사실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1년도의 컨센서스랑 22년도의 컨센서스를 비교해 보면은 21년도는 10%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데 22년도의 실적이 10%를 못 따라가요. 추정치의 변화가. 네. 이거는 아마 디스플레이 담당 애널리스트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저희가 해보면 아마 LG 디스플레이 업황이 정말 좋다라면은 21년도의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올리면서 22년도의 실적 추정치를 더 올려야 하는데 네. 그걸 못 따라간다라는 거는 의심이 약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그 해당 분기의 추정을 뭐 하는 것보다는 그 즉 이제 그 다음 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분기 실적 시즌에 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3분기 추정치를 올리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4분기 올리고 내년도 올려요. 뭐 이거를 뭐 업황을 사실 뭐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3분기에 딱 올리면서 3분기가 딱 올린 순간에 픽아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LG 디스플레이 말고 뭐 예를 들어 LX 세미콘 같은 기업들은 21년도 추정치가 오르거든요. 근데 22년도가 더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아마 그 LX 세미콘을 추정하는 디스플레이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올해도 좋고 내년은 더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 제가 사자라고 말씀드릴 건데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사자라고 말씀드릴 건데 22년도 실적을 당연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요게 사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더 많이 올라간 것들. 뭐 이거는 사실 뭐 기업 분석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은 뭐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만 퀀트 관점에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는 관점에서는 네. 아마도 이 아이디어가 저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뭐 제가 세 번 나왔지만 결론은 추정치 올라가는 기업들 업종들 사자라는 포인트였는데 뭐 3분기 실적 시즌에 아마 뭐 한 70%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상향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지금 종목들이 사실 몇 개인데 이걸 다 살 수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익 모멘텀이라는 전략 안에서 자꾸 무언가를 이제
뭐 조합을 해서 점점 추려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결론 부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업데이트를 좀 해왔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이익 모멘텀 스타일에 대해서 추린 것들에 대해서 막 종목 리스트를 아마 자료에 실제로 뭐 썼던 것들. 제가 그 종이만 가져갔잖아요. 네. 그거를 뭐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좀 해왔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새로 나온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아,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네. 실적 피크아웃 우려 없는 기업 리스트. 네, 이게 아마 지난번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난 기업들 사자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한국 기업, 한국 시장의 특징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네 번 연속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익이 더 잘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근데 종목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러네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저 이거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뭐 추천이라든지 맞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 퀀트 입장에서 스크리닝을 해서 이런 조건들로 해서 그냥 상위 쭉쭉쭉 뽑으신 겁니다. 네, 그런 종목도 없네.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한 개도 없어. 어떻게 나 한 개도 없냐고. 나 한 개도 없는데. 똑같아 저랑. 아따. 자, 그 오디오로 듣는 분들 좀 답답하실 테니까 일단 자료 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냥 보고서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전혀 뭐 사란 얘기 전혀 아닙니다. 에코프로비엠, 펜오션, 일진 머트리얼즈, 롯데지주, OCI, 신세계, 제일기획, DB하이텍, 롯데정밀화학, LX세미콘, LIG, 넥스원, YG 엔터테인먼트, SK렌터카, 대한제강, 한국철강, 금호건설. 여기가 이제 실적 피크아웃 우려 없는 기업 리스트로 9월 14일 유명간 연구위원이 이제 리스트업을 해준. 컨트로 이렇게 스크린 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 주가가 올라갈 거죠. 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물론 네.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 그렇죠. 네. 네. 어려운 작업 이제 해준 사실 걸. 사실 HTS에서도 할 수 있어. 네. HTS에서도 그렇죠. HTS를 잘 활용하면 소타워도 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불가능하죠. 네. 우린 천재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최근에 그런 표현들 막 이 모멘텀 둔화됐다라는 네네네.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 막 추정치 맞습니다. 같겠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계속 상세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몇 년간. 되게 편하게 일을 해왔었거든요. 작년부터 매주 오르니까 네네네. 좋은 것만 써주면 되니까요. 근데 한 달 동안 이게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익 모멘텀이 꺾였어요. 근데 저는 꺾였다라고 값은 그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특정 업종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것도. 뭐 한국전력 영향이 컸어요. 한전 빼면은 3분기 실적은 오히려 상향 조정입니다. 이게 전체 그냥 쉽게 데이터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뭐 이익 모멘텀 추이. 근데 이게 살짝 꺾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전을 빼고 계산하면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또 뭐 철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운송이나 철강 그리고 뭐 비철금속 같은 빼고 업종들. 계산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어쩔 때는 그러면 뭐 어떤 기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추세가 또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한국전력 그걸 뺀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좋을 때. 아 그런데 한국전력 너무 좋아. 네. 이거 뺀 적은 없잖아요. 삼성전자. 예, 네, 예를 들면.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총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저도 반도체랑 뭐 반도체 아닌 업종들은 비교해서 보긴 합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저는 한전은 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안 올랐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애널리스트 수정치가 늦게 변한 것 뿐이라서. 하기야 뭐 전기요금 올리고 싶다고 한전이 올릴 그렇죠. 수 있는 회사가 네. 아니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그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네. 시즌의 이익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게 네. 포인트입니다. 아, 요 기업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그 스크리닝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총 3천억 원 이상 기업들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요. 아, 그래서 없구나. 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3개 이상 있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안 쓴 기업들은 뺐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2021년, 2022년 해서 영업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회사들 그리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두 번 이상 된 이런 기업들로 선정을 이제 하신 거다. 제가 추천은 아닌데요. 네. 아까 제가 아마 LG 디스플레이랑 LX세미콘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이 표에서 21년도 추정치랑 22년도 추정치 제가 일부러 볼딕체까지 해놓은 이유가
이게 큰 게 2022가 네. 상향 조정법이 큰 게 사실 조금 더 아이디어가 될 수 네. 있습니다. 퀀트 하는 분들께 네. 볼딕이라는 건 그건 진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한테 공서체 같은 게 있다면 네. 요건 언제 요건 언제 해서 언제 리포트 나온 거죠? 아, 이런 아이디어로는 네. 8월 달에 자료를 냈었고요. 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요 업데이트. 요 이 기업... 업데이트는 9월 10일 어제 제가 밤에 했어요. 어제 밤에 한 거예요? 네. 네. 아, 어제 그래요? 밤에 하셨어요. 이 방송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네, 그거 올려야 되겠네. 아, 올렸어요, 저는 이미. 자료에. 자료실에 이미 올렸습니다. 자료? 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차이가 심한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보자.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아 이거 그 이유 아세요 혹시 우리 김 프로님? 모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저 이 회사의 뭐 예를 들면 이익이 뭐 1조다. 근데 뭐 9,900억, 1조, 1조 200억 이렇게 다 좀 몰려서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근데 9천억 어떤 회사는 1조 어떤 회사 어떤 애널리스트는 1조 2천억 이렇게 막 크게 막 벌어졌다 이겁니다. 네. 여기 가자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게 좋죠. 왜? 왜냐하면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나?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 유명한 위원한테 좀 듣자. 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국면인데. 네. 10명의 애널리스트가 모두 다 좋다라고 같은 값을 추정하고 있으면은 사실 그 실적치는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10명의 애널리스트가 뭐 3명, 3명 이렇게 의견이 크게 갈라진 기업들은 둘 중에 한 명이 맞는 거거든요. 한 명은 틀리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괴리가 큰 기업들 내에서 만약에 실적 추정치가 정말 낙관적으로 본 애널리스트 쪽으로 쏠렸을 때 아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추정치가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분화에 대한 이슈가 없을 거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실적을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견해가 괴리가 있을 때 이쪽이 맞았다면 네. 좋은 견해가 맞았다면 네. 이 사람들이 미안한데 맞습니다. 바로 일로 수정 보고서를 네. 낸다. 네. 이게 지속적으로 통하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코멘트 드렸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의견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면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상반기에 좋았지만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취합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고 네. 보니까 작년에 주가 상승세는 그것 때문이었네. 그렇죠. 작년에 주가 상승세는 다 안 좋다 그랬잖아. 네. 네. 다 그래가지고 뭐 L자형 성장이니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그게 아니라 V자형이라니까요. 했는데 나머지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30% 올라있는데 나머지 다 틀린 사람들이 죄송해요. 일로 다 옮긴 거지. 쭉 그렇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랑 실적은 제가 동행한다라고 코멘트를 드리지만 네. 사실 미세하게 보면 주가가 항상 빨랐어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런 괴리에서 나오는 차이 때문이다라고 저도. 지금 괴리가 대표 업종 중에 괴리가 제일 큰 게 어디입니까? 반도체입니까? 아닙니다. 반도체는 그 최근 한 달 동안 의견이 또 취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 빠지는 쪽으로. 근데 이거는 빠지는 쪽으로. 이거는 그러면 사실은 바닥을 잡을 수가 있는 요인입니다. 다 내렸으면 끝이에요. 네.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약간 제일 의견 컨센서스가 취합이 합치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됐구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게 주가에 사실 뭐 반영이 되는 시점이 바닥이잖아요 결국에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다 꺾었을 때에는 또 바닥을 잡기가 좀 좋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그 괴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는 건 대체로 못 봤는데 어떤 애널리스트 하나가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를 또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괴리가 그렇죠. 확 벌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이거를 어제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그것도 어제 업데이트했어요. 그것도 네.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전혀 추천과 무관하게 이런 괴리율이 큰 기업들을 스크리닝해서 괴리율이 큰 거. 네. 그것만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겹친 회사들도 있네요. LX 세미콘, SM, 에코프로비엠, JYP 엔터, 한국철강, 롯데정밀화학, LS, 하나머트리얼즈, 삼성전기, 나스미디어, 금호건설 이런 회사들인데 혹시 이제 모바일로 보시면 좀 안 보이실까봐 그리고 오디오로 듣는 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보고 불러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추석 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한쪽으로 쏠린
제가 이제 가치랑 성장주 구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주가랑 뭐 그러니까 성장주 내에서 실적 좋으면 주가 오를 거고 가치주 내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으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한쪽에 쏠린 뭐 배분보다는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조금 추정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서 추정치가 바뀌는 부분 잘 네. 체크하자고 그리고 이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없는 기업들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을 만한 기업들을 아마 3분기쯤에는 이제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고려하자라는 게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저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까? 아니요. 저희 방송 있을 네. 때마다 하십니다. 그럼 매일 한번 해볼래요? 매일. 근데 종목들이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종목들이 거의 똑같지 않나요? 네. 계속, 네, 네, 맞아요.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이익 모멘텀이 그러니까 네네. 주가 모멘텀처럼 이익 모멘텀도 한번 올라가면은 사실 아. 실제로 꺾이지가 잘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아 근데 이게 뭐 진짜 여러분 정프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그 연구위원이 이렇게 이 엑셀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수학 줄 네, 맞습니다. 아니, 엑셀 정도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한테는 엑셀이 최고 경지입니다. 내가 엑셀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50대 중반 중에는 엑셀 잘하는 편이거든. 아, 그래?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네. 근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뽑아내서 아, 요런 전제를 다룬 거니까.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한 달 동안 제 관심 종이 넣어놓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아. 그 주가로 구현이 그렇죠, 되는지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뭐 잘못됐다고 뭐 뭐라고 하진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진짜 유명한 의원하고는 좀 네.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왠지 그,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막 아껴주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네. 자 우리 네. 아, 미래에셋증권의 유명한 네.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퀀트로 좀 알아봤고요. 네. 이 내용들은 저희가 다 자료들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 업로드한 거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선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염블리 만나러 가겠습니다.